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네. 궁금하면 랭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서울 메트로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양식을 채워주기 위해 양심 도서관을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대여와 반납을 책을 빌리는 사람의 양심에 맡긴 도서관이었는데요. 하지만 5년이 지나자 9곳의 도서관이 문을 닫았다고 하죠. 책이 많게는 한 달에 200권씩 사라질 정도로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의로 시작된 좋은 아이디어들을 누리다 못해 악용하는 거지 근성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선의를 멋대로 이용하다 민폐 끼친 거지 근성 탑3에 대해 알아볼게요. 3위 코스트코 이케아 거지. 이제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이 돼버린 미국의 거대 쇼핑몰 코스트코. 코스트코 하면 쇼핑보다도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바로 푸드코트의 저렴한 음식들입니다. 코스트코 푸드코트에 방문한 손님들은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에 한 번, 무료로 무제한 제공되는 양파에 한 번 놀랐다고 하는데요. 이 양파가 결국 화근이 됐습니다. 핫도그와 피자에 곁들여 먹도록 준비된 양파를 노리는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먹을 양보다 많은 양파를 챙겨가는 것은 기본. 비닐팩에 양파를 담아가거나 큰 락앤락통에 양파를 담아서 가지고 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행동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한 손님이 인터넷에 남긴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 게시글에는 푸드코트보다 집에서 밥을 먹고 싶어 양파를 챙겼고 남으면 요리 재료로 쓸 요량으로 넉넉하게 챙겼다. 코스트코 같은 대기업에서 양파를 조금 손해본다고 큰일이 생기겠냐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네티즌들은 너 한 사람 먹으라고 준비해둔 양파가 아니다. 본인이 거지인 줄 모른다 라며 비난을 퍼부었죠. 해외에서까지 양파 거지가 화제가 되기에 이르자 결국 코스트코에서는 양파 기계를 철수해버렸습니다. 결국 적당히 양파를 이용하던 고객들만 아쉽게 돼버린 것이죠. 하지만 코스트코 다음으로 한국에 진출한 또 하나의 거대 쇼핑몰 이케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가구 쇼핑몰 이케아는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제품의 번호를 기록할 수 있도록 연필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필을 한 움큼씩 챙겨가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쓰지도 않을 만큼의 대량의 연필을 챙긴 인증샷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결국 매장의 연필이 모두 떨어져 제공이 일시 중지되기까지 했는데요. 뉴스에 나올 만큼 화제가 되자 이케아 측에서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기념품으로 가지고 가도 괜찮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념품으로 한두 개 챙겨가는 것도 아니고 쓰지도 못할 만큼의 연필을 챙겨가는 것은 여전히 눈살 찌푸려지는 건 어쩔 수 없죠. 아무리 공짜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는 만큼만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네요. 2위 무도 슈퍼세븐. 옛날에도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매주 토요일 수많은 시청자들이 TV 앞을 떠나지 못하게 했던 무한도전도 방송국 MBC의 파업 때문에 시청자를 만나지 못한 시기가 있었죠. 예상보다 파업이 길어지자 무한도전 측에서는 시청자들을 위해 슈퍼세븐이라는 거대 콘서트를 기획합니다. 무한도전 멤버들의 무대는 물론 리쌍, 신화, 싸이, 10cm, 다이나믹 듀오 등 호화 출연진의 출연 예고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껏 모았던 슈퍼세븐. 콘서트 주최 측인 리쌍 컴퍼니가 예매 관련 공지를 공개하자 콘서트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공개된 슈퍼세븐의 티켓 가격은 제일 저렴한 좌석이 7만원, 가장 비싼 가격이 13만원대. 지금까지 저렴했던 무한도전 콘서트의 티켓에 비해 비싼 가격에 시청자들의 항의가 쏟아진 것입니다. 결국 슈퍼세븐 측은 모두 알석으로 통일하고 모든 좌석의 가격을 10만원 이하로 낮추는 성의까지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지금까지 간보기를 했다는 어이없는 비난들, 지금까지 공짜로 본 예능을 돈 내고 보러 가긴 아깝다는 황당한 의견까지 속출하자 리쌍 측은 결국 열심히 준비했던 슈퍼세븐 콘서트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부 악성 팬들의 거센 비난으로 인해 이들을 만날 기회를 고대하고 있던 진정한 팬들의 기회조차 박탈돼버리고 만 것이죠. 심지어 리쌍 측은 MBC의 지원 하나 없이 자비로 콘서트를 계획했음에도 무한도전을 팔아 돈벌이를 하려 했다는 오명을 쓰고 사과의 메시지와 함께 출연하던 모든 예능에서 하차를 선언해야 했는데요. 이후 무도 멤버들과 리쌍이 만약 수익금이 남으면 최대한 다양한 이들에게 베풀도록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해당 논란 역시 눈 녹듯 사라졌고 길도 무한도전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다른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 가격도 10만원을 훌쩍 넘기는 상황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슈퍼세븐 콘서트의 티켓 가격에 대한 비난은 그저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요. 섣부른 오해와 선동이 예능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기획 하나를 망쳐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위 머지 포인트 폭탄 돌리기. 머지 포인트가 뭐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머지 포인트는 할인 어플로 다양한 식당과 편의점에서 약 20%의 할인을 해주던 서비스였습니다. 제휴된 가맹점이 많아지고 유저가 늘어나면서 아름아름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죠. 그렇게 누적 회원 100만 명을 달성하며 잘나갈 일만 남은 것 같았던 머지 포인트는 8월 11일 돌연 법령의 핑계를 대며 가맹점을 대폭 축소해버리는데요. 축소 수준이 아니라 쓸 수 있는 가맹점이 거의 없어서 버린 수준이었죠. 이런 공지와 함께 미사용분 머지머니의 90%만 환불해주겠다고 통보합니다. 하지만 어플 접속도 제대로 되지 않고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다량의 금액을 충전해놓은 소비자들의 마음은 급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몇몇 소비자들은 자신의 양심을 팔아버리기에 이르렀습니다. 본사와 영세업자들 간의 소통이 느린 점을 이용 자영업자들을 속이고 머지머니로 결제를 시도한 것이죠. 심지어 특정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머지머니로 결제가 가능한 매장 리스트가 공유되기 시작했는데요. 해당 게시글의 댓글창은 말 그대로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먹지도 못할 음식들을 양손 가득 담아온 것을 인증하는 사람들과 개인업자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금액을 털고 왔음을 자랑하는 사람들, 심지어 이러한 사태에 비판하는 댓글에는 천사병에 걸렸다며 빚고기까지 하는 사람들로 만선을 이뤘는데요. 댓글이 무려 4만 개 이상 달렸을 무렵 사태의 심각성이 세간에 알려지긴 했지만 이미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발생할 대로 발생하고 턴 사람들은 이미 입을 닦아버린 후였죠. 해당 사이트에는 이런 머지머니 떠넘기기에 피해를 입은 업체의 가족들이 머지머니 때문에 폐업하게 생겼다는 등의 원망 어린 글을 쓰기도 해 더욱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머지포인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뱅크런으로 손해를 본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폭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모습은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인간성의 끝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 모든 일의 원흉인 머지포인트에서는 환불을 진행하곤 있지만 매끄럽게 진행되진 못하고 있다고 하죠. 본인들의 책임인 만큼 부디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피해자들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네요.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죠.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을 망치는 것도 감수하는 모습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이런 오래된 격언이 아직도 통한다는 것이 씁쓸하기만 한데요. 코로나와 구직난 등 참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지만 부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까지 잃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